많이도 말고 95세까지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 내 생명은 95세까지만 추월선에 지금 담양호를 보면서 보람이 아픈 마시면서 아, 흑경산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추월선은 제가 한 흑경산 거의 다 내려오고 2년만에 온 것 같습니다. 11시 30분에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름다운 추월산. 아, 다 부셔지냐? 아, 오늘, 추월산에 왔어요? 추월산 왔죠? 예, 추월산입니다. 추월산 담양굴에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아. 오늘 강물님 추월산 몇 번 왔습니까? 처음입니다. 어디 가나 처음입니까? 예. 지금 그 낙엽이 이렇게 떨어졌고 참 좋네요. 벌써 이제 계속 오르막이네. 아, 땀 좀 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지금 단풍이 절정입니다. 이거 강정산이 아마 언제 갔지? 아, 저거였나? 이 단풍 좀 보세요. 여기 단풍이 절정입니다. 지금 집에 한 학교 빼먹고 그래가 갔는데 하여튼 둘이 보내 여기에 무슨 첫 번째 정자가 나왔고 등산지도 우리는 오늘 담양호 트레킹이 목적이다. 오늘 전라남도 담양 호가 있는 이 추월산에 오늘 등산을 왔습니다. 만추의 계절 추월산은 추월해서 가라는 산인데 추월해서 올라가라고 그런 산인 것 같습니다. 추월해서 올라가야 된다. 아, 낙엽이 다 떨어져 가지고 요 아래쪽에는 지금 단풍이 절정입니다. 아래쪽 담양호 쪽에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는 지금 추월산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가파른 등산로입니다. 한 17분 정도 걸어왔는데 가파른 등산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자가 보입니다. 지금 가파른 등산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산에 올라오니 무척 더우니까 자켓을 벗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돌탑 굴이 있어요. 굴 26분 정도 걸렸어요. 11시 56분 다시 보리암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월산은 이제 2.03km, 보리암 1km 800m, 80m 넘었습니다. 보리암이 400m 넘었고 보리암 정상이 1km 남았네요. 좀 여기 좀 악산입니다. 지금 보리암 쪽으로 올라가는데 데크를 이렇게 올라갑니다. 힘들어요? 네. 땀이 많이 나네. 간만에 사행하니 길이 두 개가 보입니다.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이건 뭡니까? 이건 뭐 같은 길이네. 여기로 안 가지. 여기로 사람이 안 다녔네. 네, 길이 두 갈래인데. 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드디어 우리 강물님 자켓을 또 벗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자켓을 벗고 있어요.
첫 번째 전망대에서 성화가 보이고, 강천산, 강천산이 보입니다, 지금. 담양호. 저 인공폭포가 보이고, 와. 지금 옷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냥 가버리는 강물림. 정상 가야지. 지금 막 가파란 좀 어떻습니까? 야, 경치가 아주 상당한 데 왔어요, 경치가. 어때요? 멋있습니다. 와, 멋있죠? 예, 네. 천국이 따라오습니다. 천국이네, 진짜 천국. 천국에 계단은 아니지만 멋있습니다. 아, 추월선에 지금 담양호를 보면서 아,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추월산은 제가 한 2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한 12년 만에 오랜만에 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이 데크라든가 이런 관광시설, 저 인공폭포 이런 데도 많이 개발을 했네요. 예, 저 인공폭포 있죠? 예. 야, 추월산이 옛날 추월산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상당히 관광지 개발을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추월산아. 만추의 계절, 오늘 추월산에 예,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지금 물 먹은 이 데크에 있는 낙엽, 이렇게 돌 속에 있어가지고, 전부 다 쭉쭉 미끌립니다.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시죠. 아, 오늘 뭐 기분 컨디션 어떻습니까, 현재? 좋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예.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 빵 형님이 생각납니다. 아니, 내 말고. 나바다 형님. 아니, 집에 있는 뭐 와이프는 뭐 생각이 안 나는가 봐. 생각납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으면 됐지 뭐. 방금 계단 589계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 589라고 써놨네요. 또, 야, 589개 계단을 올라와야 된답니다. 이제 보령 50m. 지점에 왔어요. 고량 50m. 지금 보리암을 가고 있습니다. 추월산에는 보리암. 와,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게. 보리암에 약수터가 있어요. 보리암 약수터. 보리암 약수입니다. 보리암 약수입니까? 네, 천년을 산답니다. 아, 천년을. 이야, 마, 문화시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많이도 말고 95세까지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명은 95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리암 약수를 마시면서 자, 내 몸에 있는 좀 나쁜 것들 아마 싹
가시게 우리 부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물맛을 보겠습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 물이. 한번 물맛을 보겠습니다. 예, 한 잔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와, 이건 지난 천황샘에서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이 물소리 안 들립니까? 아, 야, 이 진짜 이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물이요? 이 약수물입니다, 약수물. 물맛이 꼭수는 깔끔한데. 아, 산에 갈 때는 이 개인 이성컵을 가져와서 꼭 컵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좋습니다. 개인 이성컵. 다시 장착을 합니다. 실탄 장착. 어, 어, 됐습니다. 장착했습니다. 기도 간절히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나무 안 떨어지네. 보수. 와, 대단하다, 대단해. 이 절벽에 이렇게 절벽 있구나. 절벽에 이렇게 딱 있네. 이야, 기가 막 여기 엄청 낭떠러지네. 이제 보리암을 나와서 산으로 갑니다. 보리암 정상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보리암 정상 가는 길이 있고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일단 보리암 정상 쪽으로 가겠습니다. 계단이 보리암 정상이 여리도 가고 지금 여리도 가고 여리도 가고 이리도 갑니다. 계단을 755라고 누가 썼어요. 저희 보리암 정상 지금 788 계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계단 맨 마지막에다 788이라고 누가 썼습니다. 아주 그냥 계단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계속 또 올라가는데 또 계단이 있습니다. 마지막 계단이라. 에? 마지막 계단일 것 같아요. 그랬으면 힘드나요? 아, 예, 힘든 만큼 좋습니다. 좋은 경치가 보이죠? 예. 힘들게 올라간 사람만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생각 100m 남은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고! 아, 이제 보리암 정상, 아, 몇 미터 앞에 두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추월산이 옛날 추월산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아, 이 데크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이 보리암까지 올라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 경치가 힘들어서 이렇게 올라와야 이렇게 힘들게 올라온 사람만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산에 오면은. 예. 아, 이 담양호가 물이 아주 만수. 경치가 그만입니다. 지금. 야, 추월산 오늘 올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오기를 잘했네요. 한 1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추월산 한 5번 정도 등산을 했었는데. 진짜 완전히 바뀌었네요. 첫째, 이 데크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데크가 이렇게 놓여 있어 가지고, 아,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대한민국은 너무나 뭐든지 잘 돼 있다. 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 만추 계절 11월은 11월 달에 산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단풍. 아니, 11월 달 되면은 네. 낙엽이 탁 떨어지기 때문에 첫째 산이 굉장히 깨끗해요. 네. 깔끔하게 보입니다. 이제 눈 내릴 걸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 요트를 타네요? 네. 저 뭐 보트 타죠? 저기서? 네. 보트 오, 저기서 또 보트를 하시는군요. 아, 탈 때 맞네. 저기까지 갔다 오고 미끌미끌 하는데 잘못하면 발이 삘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11월달 산은 특히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와. 자, 아이고, 지금 암릉지대를 통과하고 있어요. 아, 어이구, 바위 사이가 미끌미끌 해가지고. 계속 데크를 올라가야 돼요. 그래도 이게 있어서 다행이지, 이 지금 물기가 있는 낙엽 밟으면 축축 미끌립니다. 지금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 계속 저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없으면 미끄러져서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계단이 없으면 힘들겠네요. 네, 힘들죠. 아이고,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강물님 한번 보세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지금 굴러 떨어질 수 있어요. 산이 험하기 때문에. 아, 진짜 험한 산 같습니다. 산은 뭐 어디가나 다 험하죠. 아이고, 나무 뿌리가 완전히 막. 야, 여기서 내장산도 보일 건데. 저기 앞에는 저기 저 강천산입니다. 저기 강천산. 아. 강천산은 요 뒤쪽으로는 내장산인데. 방향 감각이 없네. 끝없이 올라가는 이 계단. 아. 와, 출입금지로 있는 거? 저쪽으로 만들었네, 길을. 예. 좀 수월하게 가라고 그래 갔습니다. 예. 와. 야, 여기는 또 왜 출입금지를 해놨어? 와, 다시 요 길로 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라.
청계단입니다. 청계단입니까? 네. 여기가 천. 아, 바위가 아주 멋진 바위가 있어 지금. 청계단을 지나서 지금 보리암 정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우여가 한 1500계단 정도 될 것 같아요. 1500계단 안 되고 한 1200-1300계단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 미끄럽습니다 지금. 11월 정말 날씨 정말 좋은데, 하, 추월산 참 좋네요 오늘. 사람도 그렇게 붐비지 않고. 아, 지금 오늘 이런 데 왔습니다. 지금 우리 강물님께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찍고 있습니다. 아, 잘 나와요. 예. 괜찮습니까? 올라가세요. 올라가도 됩니다. 예. 예. 끝이죠. 이제 전망대에 왔어요. 예. 폭격기라고. 능선 폭격기. 아빠가 빠졌어. 아빠는 어디? 아빠가 집에서 살림해요. 이 담양호가 보면 볼수록 멋있네. 담양호가. 네, 보리암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발 692m. 보리암 정상. 네. 가이드라인을 딱 해놨네. 어우. 어이구. 추월산. 약간 비탈길입니다, 지금. 어이구. 아이, 좋다. 아, 태양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0.53km. 야, 이 로프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 코스인데, 하... 아이고, 왜 끝이 안 보이죠? 끝이 안 보이죠? 상당히 가파른 길을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런 그 가파른 길을 올라와야 우리 씨 허파가 있잖아요. 확 뒤집어져. 오장육부가 뒤집어서 내 몸에 적폐를 청산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 성취욕. 이 11월 달 사는 이 낙엽 속에 이 돌멩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낙엽 속에 숨어 있는 이 돌멩이들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좀 미끄럽습니다 지금. 예, 낙엽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11월달 산의 특징입니다. 예, 도착을 했습니다. 예, 추월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추월산 정상에 사람들 지금 만나 사람이 이제 가까워. 정상에서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는 것이 이 자켓을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강물님 추워가지고 옷을 입었다가 또 다시 벗습니다. 이런 추월산 정상입니다. 에, 이런 데는 아주 주의해야 돼요. 자, 아이고, 후, 돌로 미끄럽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사납습니다. 야, 이 낙엽을 밟으면서 지금 추월산 이 낙엽이 얼마나 멋집니까. 낙엽이 낙엽 속에 이 습기가 있어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게 습기가 많아요. 예, 낙엽 속에 이 습기가 진짜 많아요. 예. 멧돼지들이 지렁이 잡아먹으려고 이걸 막 헤칩니다. 뭐 다 4시 반에 가니까 4시 반에 가고 나는 내려가려고. 왜 내려가야지. 여기서 한번 지금 이게 지금 호남 정면에서 이거 안 되지. 자,
여기 내려가면 태웅산장을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이쪽 가면 저 수? 수리봉? 수리봉이 굉장히 멀죠? 멀죠? 수리봉 가려면. 아, 우리는 이제 태웅산장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낙엽이 지금 있어가지고 미끄러워서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이고. 아이씨, 눈보다도 미끄러운 게 이 낙엽이라니까. 어, 강물님 괜찮아요? 예. 소띠바닥입니까? 이분들이 막 지금 이 낙엽이 있어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거는. 아, 잘못하면 강물님 오늘 강물님이 넘어지겠네. 내가 넘어지겠다. 이거 진짜 강물님 진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에? 그렇지.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아니, 강물님은 넘어지게 돼 있어. 강물님은 넘어지게 돼 있어. 아이고! 이 내리막길이 지금, 강물님은 저승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야, 우리 강물님 넘어지도 않고 잘 가네. 아이고, 어찌 저렇게 산을 잘 타시는지. 미끄러워요? 아, 너무 기분이 상쾌합니다. 안 미끌립니까? 예? 안 미끌려요? 미끄럽습니다. 미끄럽죠? 예. 조심하십시오. 조심. 예. 산행 조심. 예. 이 낙엽이 물 먹어가지고 엄청 미끄럽습니다. 와. 엄청 미끄러워. 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예. 길이 미끄럽습니다. 아, 길이 너무 미끄러워요. 예. 아이고. 아니, 이슬이 많이 왔고, 지금 서리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운 거예요. 아이고. 아, 이제 급경산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급경산은 거의 다 내려오고, 아이고. 내려오는데 상당히 미끄러워서 고생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약간 밀림지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밀림지대를. 길을 보고 오세요. 길을 보고. 넘어지지 말고.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엄마가 좀 덮고 좀 내려가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야, 이제 걷기 좋은 데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유, 아까 저거는 굉장히 미끄러워서 힘들었는데